자, 안녕.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첫 번째 시간에 배워서 알겠지만 우리가 꾸준히 해서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 그래서 단어 한번 보고 그래서 단어 연습하고 문제 풀고 넘어오면 돼요. 자, 계속 말하지만 영상을 본 다음에 클래스 카드를 하고 그다음에 뭐를 한다고? 말하기 시험을 봐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뭐를 한다고?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것까지. 그러면 밑에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우리 동사 찾을 때, 그죠? 잠깐 영상을 멈췄다가 동사를 먼저 한번 찾고, 그죠? 연필로 동사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나랑 같이 형광펜으로 한번 그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기서 동사는 이제 한번 찾을게. choose가 있고, make가 있고요. 그 다음에 find. 그 다음에 come, dance, 그 다음에 아유 뭐야, 그 다음에 have, 그 다음에 bought 이런 식입니다. 그죠?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점점 이게 책이 뒤로 갈수록 동사가 되게 많아. 자, 어떻게 이제 벌들이 이제 계속 이야기가 되잖아. 첫 번째에서 우리가 뭐 여왕벌, 뭐 수벌, 남자벌, 그다음에 꼴일벌 이렇게 배웠었는데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이 벌들이 선택을 하니 선택하다 뭐를 사이트는 장소야. 그렇죠? 그들의 벌집을 위한 그렇죠? 뭐뭐를 위한 장소를 어떻게 선택하니? 아무데나 막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 벌들은 뭐를 하냐면 결정을 한대. make decision 하면 결정을 만들다기보다는 그냥 결정을 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함께 결정을 한대. 혼자서 여왕벌이 여기가 난 벌집 할래 이렇게 아니라 다 같이 한번 결정을 하나 봐. 그래서 몇몇 벌들이 써먹으니까 몇몇 벌들이 장소들을 찾아 몇 군데를 찾아 그리고 그 몇몇 벌들이 뭐를 했어? 이 벌들이 컴백하는 건 돌아와서 그 다음에 뭐를 한다고? 춤을 춰. 그죠? 뭐뭐. 그 다른 벌들 주위에서 춤을 춰. 그럼 그 춤들은 가지고 있는데 정보를 가지고 있대. 뭐에 대한 정보? 그 장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다른 벌들이 뭐를 하냐면 투표를 한대. 그래서 투표하다. 뭐를 위한? 가장 좋은 장소를 위한 투표를 한대. 근데 이것들을 위해서 이제 투표를 한대. 되게 신기하네. 자, 그래서 A vote for B 하면 A는 B에게 투표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짐에게 투표하고. 그럼 얘네들은 뭐? 다른 벌들은 그 최고의 장소에다가 투표를 한다. 라고 보면 되죠. 뒤로 갈게요. 자, 여기도 일단은 잠깐 영상 정지해 놨다가 동사를 한번 찾아보고 오세요. 자, 동사 찾았으면 마저 한번 볼게. 여기도 동사 have, 그 다음에 make, 그 다음에 bought, 그 다음에 call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리고 나면,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하냐. 그리고 나면, 뭐,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벌들은 그렇게 하고,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 우리도 우리의 클래스 프레지던트야. 이거는 반장이야. 그래서 프레지던트가 약간 장이란 말이지. 그럼 반의 장은 반장. 그죠? 그러면 뭐, 회사의 장은 뭐, 회장. 그죠? 그 다음에 나라의 장은 대통령, 이런 식으로 하지. 그럼 우리가 반장을 어떻게 뽑냐? 우리는 선거를 가지고 있죠. 선거를 하죠. 그래서 후보자들은 뭐를 한다고? 만들어. 뭐를? 약속들을 만들어. 공약이라고 하잖아. 공약 반에다가 공약을 만들어. 그러면 반이 이제 반 학생들이 뭐를 하는 거야? 최고의 후보자에게 투표를 해. 그래서 마치 뭐처럼 벌들처럼 우리가 이걸 뭐라 부른다고 민주주의라고 부르지. 이때 디스가 의미하는 건뭐
여기 있는 이앞 문장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공약을 만들어내면 우리가 그 최고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거, 그걸 뭐라 부른다고? 민주, 주의라고 부르죠. 우리가 투표할 수 있잖아. 그죠? 민주주의.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영상이 관련돼 있고요. 그러면 요거 다 하고 이제 클래스 카드 하고 말하기 시험 본 다음에 뭐를 한다고? 뒤에 가서 이제 문제를 마저 풀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